강의 지침. 2018년 수능 시리즈 강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1. 본 강의는 고 1, 2, 3을 위한 강의, 그리고 상위권 중3도 들을 수 있는 강의이다. 2. 본 강의는 문법을 활용한 문장 분석을 일개 문장 전체적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개 문장 속에 절이나 구는 시간 관계상 비교적 간략하게 분석 해석하였다. 그리고 교재에 연구된 강의 노트를 학생에게 사전 제공하는 강의이다. 즉, 약간의 속독을 위한 강의이다. 3. 문법에 철저히 기초한 정확한 해석을 추구한다.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단, 과도한 문법 정리는 독해 속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법은 사전에 정리해서 제공한다. 4. 학원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EBS의 모든 연계 교재를 촬영할 예정이다. 영어와 우리말의 정확한 취안에 의한 직독직해 정확성, 그리고 단락 전체의 해석의 정확성은 어떤 강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5. 교재에 연구된 PDF 파일이 필요한 학생은 rave.blog.com yjo3567에 방문하여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7강. 자, 세부 내용 파악. 자, 세부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자, 세부 내용 파악은, 자, 내용 일지불일치죠. 자, 주제에 대해 관하여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풀이 요령은 선택지와, 자, 대조하면서 읽는다. 해석하면서 1대1로 정답 유무를 확인하면서 선택지를 지워나간다. 선택지를 지워나간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regard ASB, A를 B로 간주하다. AB regarded as B, A는 B로 간주되다. 이리 돼 있다, 그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아, 자, 보면, 짐 마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레이츠 고야, 레이트는 고라고 해석해요. 고, 포토그래프는 사진사, 짐 마셜은 이즈 니가디 데이즈 간주되어져요. 비 니가 에이 비 니가디 데이즈는 에이는 비로 간주되다. 자, 원 오브 더, 자, 모스트 셀러브레이티드 포토그래퍼즈는 가장 유명한, 뭐야, 사진사 중에 한 명으로, 오브 더 20th century 20세기 한 명으로 간주되어져요. He hold the 자, distinction. 그는 명성을 가졌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야. 자, 전명구로 수식해. 그는 최초, 그러면서 유일한 사진사였다. 자, to be presented with는 제공받은. 그래미 트러스티 어워드는 그래미 트러스티 상을. be presented with는 부여받다. 부여받은. 자,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진사가 된 그런 명성을 가졌대.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 동명사로서, 어부이하는 동명사로서 수식해요. 다시, to be presented with는 부정사의 형용사 정용법으로서 포토그래프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 1번 봐보세요. 1번을 보면, 자, 맞다는 거 알겠죠? 유일한 사진 작가이다. 그죠? 자, 뭐야, 상을 수여한 유일한 사진 작가다. 맞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he started. 그는 출발해서 as a professional 프로 사진사로서 in 1959년, 1959년. 자, 주어 일형식 동사 전명구 전명구. He was given. 그는 받았어요. Unrivaled는 라이벌이 없는 접근. 자, 라이벌이 없는 접근이야. Luck's biggest artist는 락의 가장 커다란 예술가로서 예술가들에게 라이벌이 없는 접근을 받았으니까 락의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요. 자, 포함해서 Rolling Stone, 자, Bob Dylan, 그다음 레이 찰즈를 포함하는 위대한 락 음악가들에게 라이벌 없는 접근이니까 누구보다도 접근을 시켰다 했는 얘기야. 그걸 접근을 받았다. 자, was given은 뭐야? 주다가 수동이 되면 받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물론
4형식이 수동이 되면 3형식이 되고 요거 목적어가 되겠어요. 됐죠? 자, 목적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는 뭔데? 자, 1959년 프로 사진사로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는 받았어요. 라이벌 없는 접근. 자, 뭔데? 로링 스톤이나 밥 딜런이나 레이 찰즈와가 포함한 위대한 락 예술가에게 라이벌 없는 접근을 받았다. 그럼 2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1959년에 사진 작가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He was the only photographer. 주격 뭐야? 그는 유일한 사진사였다. 그 다음에, granted는 수식에 부여받은. 부여받은 사진사에서 부여받은. 요것도 4형식 수동이 된 거야. backstage 접근은 자, 백스테이지 접근을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쉬는 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비틀즈의 뭐야? 파이널 풀 투어. 자, 콘서트. 비틀즈의 최종적인 완전 풀 콘서트에 자, 백스테이지 접근을 허락받은 그런 사진사였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who was 정도가 빠졌고 4형식이 수동이 됐으니까 3형식이고 목적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의, 자, was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shot으로 걸려있어요. 그리고, 샷 찍었다. 뭘 찍었어요? 자, rolling stone을 찍었대요. 뭔데, on his history건 그의 역사적인, 자, 1970s는 1972년 여행. 자, 뭐야, 음악 여행, 음악 투어 여행이 되겠죠? 음악 투어에 어떤 뭔데, 그 투어에서 rolling stone의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 3번도 나와 있죠? 72년 투어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He formed, 그는 형성했어요. 자, 스페셜 본드는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특별한 유대를 누구하고? 자, with the artist는 예술가들하고. He worked with는 그가 함께 일한, 그가 함께 일했던 예술가들하고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고. 자, 그리고 이러한 유대 관계는 도왔어요. 그가. 목적어, 목적 뭐야? 그가 포착하도록. 그의 어떤 가장 생생하면서도, 그리고, 에? 자, 아이코닉은 상징이 되는, 뭐야? 이미저리. 자, 이미지다. 자, 생생하면서도 상징이 되는 이미지들을 포착한다. 포착한다는 것은 사진을 잘 찍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도록 토았어요. 이들과의 관계. 그냥 관계가 친하다 보니까, 자, 붙어 다니면서 훌륭한 이미지 사진을 찍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봐보세요. 4번.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다니까 틀렸죠.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특별한 이미지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봐보세요. 그는 뭔데 특별한 유대관계. 자, 그가 함께 일했던 예술가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도왔어요. 그가 포착하도록 찍도록 이런 말이야. 생생하면서도, 자, 가장 생생하면서도 아이코닉 상징이 되는 이미지, 즉 사진들을 포착하도록 도왔다는 거지. 자, over a 50 years career는 50년 경력에 있어서 the photographer 포토그래프스는 사진들, 히 투크 그가 찍은 사진들이 주어야 자 형용사절이고 그가 찍은 사진들은 자 동사 어피어 자 나타나게 돼요. 온 보드는 이상, 500에는 500개 앨범 이상의 커버지에 나타나게 돼요. He was a fashionista. 그는 열정적이었어. About his work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Up until the end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진사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그의 직업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 예? 열정적이었어요. 응?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I have no kid. 나는 아이가 없어요. He used to say. 그런 말하곤 했다. 이때 used는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스가 그런 말하곤 했어요. 자, my photographs. 나의 사진이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이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요? 읽어가면서 하나씩 밑에 보면서 대조를 하면 돼요. 이해됐죠? 대조를 하면 된다. 여기 보면 500개가 넘는 앨범 커버에 촬영한 사진이 등장했다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에스트로 도움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일치하는 것은 이리 돼 있네. 그래서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자, in Texas, 텍사스에서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리고 에스트로 도움은 다즈 나 디서포인티드,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사이즈가 억수로 컸다, 이런 말이에요. 자, this multi-purpose는 다목적이에요. 도움 형태의 스포츠 스테디움, 이 스테디움은 서 있어요. 2형식. 18 stories high는 18층 높이로 서 있어요. 그럼 여기 주격 뭐야? 18층 높이로 서 있다. It's dome. 이거의 dome은 is 710 feet은 710 feet요. In diameter는 직경에 있어서 710 feet고.
그리고 더 세울린 천장은 예즈 200A는 208피트예요. Above the playing surface는 뭐야? 경기장 표면 바닥으로부터 위로 208피트 높이요. 천장안에 직경은 710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 표면 바닥이 위치로 받았어요. 그리고 경기장 표면 바닥 자체는 시트 놓여 있어요. 25피트 비로는 25피트 아래로 25피트 아래다. 스틸 레벨은 자 강철면이야. 강철면 강철 노면에 25피트 아래에 놓여 있다. 25피트 아래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다용도라 있는데 다용도가 아니다 있으니까 안 되고, 노면보다 지금 노면, 강철 노면, 스틸 노면보다 25피트 아래인데 높다 있으니까 안 되죠. 자, 지금은 맞는 걸 고른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텍사스 S는 사이즈 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S7호 도움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사이즈가 커요. 다용도 도움의 이 스포츠 스테디움은 18층 높이, 이 스토리가 층이야. 높이로서 서 있고, 그리고 요건 2형식이야. 그리고 이쪽 도움은 직경이 710피트이고, 천장이 208피트, 운동장으로부터. 자, 경기 운동장으로부터 위에 있고, 그리고 경기 운동장 자체는 놓여 있어요. 25피트 아래 노면에, 스틸 노면에 25피트 아래 놓여 있어요. 더 S7호 도움은 was completed는 완성되어졌어요. 일형식 동사 November 1964는 1964년 11월에 6 months ahead of schedule는 스케줄보다 6개월 앞서서 만들어졌어요. 이분도 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한 엔지니어링의 어떤 변화가 요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형식 자 전면구 건설 기간 중에 요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스케줄 6개월에 앞서서 1964년 11월에 완성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스케줄이 앞서서 완성되어졌는데 늦게 완성되어졌다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originally, 원래, transparent, plastic은 투명한 plastic 패널이 was covered, 덮고 있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야. 자, 스테디움의 지붕을. 그러나, 화려한 태양빛, 오게 돼요. 뭘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는 화려한 태양빛이. 자, made it difficult.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목적어. 이것이 진목적어가 되겠죠. 뭔데? 베이스볼 플레이어는 야구 선수들이 보고 캐치 잡는 거, 플라잉 볼을 보고 잡는 거. 그러면 이것이 진목적어야. 바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대. 자, 그럼 전체 해석하면 요 버디야 원래 자 투명한 패널이 스테디움 뚜껑을 덮고 덮개를 자 지붕을 덮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 자 플라스틱 패널을 통해서 오게 되는 태양 불빛이 자, 뭔데 야구 선수들이 플라잉 볼을 보고 잡는 거 그것을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자, 2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서 목적이야. 이러한 눈부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면들은 치료하다야 그러기 위해서 자 부사고 요 주어 타동사 목적이야. 자,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뭔데 자 페인트를 했어요. 자 지붕 패널을 페인트질을 했네. 자 뭐 After the stadium은 스테디움이 열린 후에. 그래서 부사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버무다 글래스는 버무다, 뭐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개장 전에, 자, 문을 열기 전에, 열기 전에 페인트 칠했니? 그거야, 이제. 스테디움이 문을 연 후지 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봐보시죠. 자 마지막 거 가본다. 버무다 뭐야 그래스 풀은 원래 덮고 있었어요. 자 운동장 표면을 그러나 자 색칠되어진 천장 패널은 막았어요 태양빛을. 그러니까 원래는 버무다 풀이야 버무다 풀 버무다 잔디가 뭐야 표면을 덮고 있었단 말이야 운동장 표면을. 그러나 자, 페인트 칠되어진 천장 패널이 태양빛을 막아, 그래서 버무다 잔디가 싹 죽어버렸어요. 촉진하면서. 분사구문, 뭐 하면서. 자, 그러면 촉진한다 이 말이야. 뭘 촉진해서? 개발. 목적어야, 개발. 그리고 설치. 자, 그 다음 전명으로 수식에 인공표면에 개발과 설치를 촉진하면서,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에스트로터프라고 인공잔디가 되겠지. 에스트로터프로 알려진 것에 알려진 인공 표면의 개발과 설치를 촉진하면서 이런 말이야. 진짜 불은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5번 봐봐. 원래 범위대 잔디가 표면을 덮고 있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5가 되겠어요. 전체 해석이었어요. 범위대 풀은 원래 운동장 표면을 덮고 있었고, 그러나 색칠되어진 천장 패널이 태양빛을 막고, 그리고 잔디가 죽어버렸어요. 자, 뭐 하면서? 촉진하면서. 개발과 설치를. 자, 인공 표면에 뭐라 알려져 있어요? 에스트로터프라고 알려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내용. 자, 다음 그러면 보겠어요. 자, 차로테 베이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이 돼 있습니까? 일치하는 거야. 차로테 베이커는 was born 태어났어요. 자,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에서 on April 11, 1833. 자, 1833년, 자, 4월 11일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태어났다. She was the daughter. 그녀는 딸이야. Dr. Matthew Bridge와 Catherine Kathleen Baker의 딸이었다. 이 형식 주격보. The family, 그 가족. On the mother's side. 어머니 쪽의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족보야. 족보. 요거 주어고 전명구고. 그것은 족보는. 자, descended from 후손이었어요. Rolling Land Stabbing. 자, 이게 뭐냐? 동격. 자, one of 중에 한 명. Founders는 설립자. Springfield 지역 설립자. 그러니까 Springfield를 최초로 와가지고 설립했었던 그런 어떤 뭔데 가족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1번 봐봐. 친가가 아니죠. 애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여러분들 1번 보면 친가가 아니에요. 애가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자. Because 뭐 때문에? 베이커는. 자, 종속 부사절이야. 베이커는 was believed, 믿어졌어요. To be delicate child는 연약한 아이로 믿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아이로 믿어졌기 때문에. was believed는 원래 오형식인데 수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형식, 이거 주격보로 잡으면 돼. 섬세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did not attend, 참여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regularly, 규칙적으로. 언제까지? Until about Age 11은 11살의 나이까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은 11살 이후에 학교에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11살 무렵까지 정식으로 학교 다닌 게 아니고 11살 무렵까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후에 다녔죠. 그래서 2번도 문제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1살 나이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았네. When? 그리고 그때 11살이 돼서야 she, 그녀는. 이때 when은 and then 이러면 돼. 그리고 그때 그녀는 다녔어요. 자, Mrs. Stone School, 그린필드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 Mrs. Stone 학교에 다녔고, 목적어야. 그리고 나중에는 디어필드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그럼 엔터의 목적어는 이 스톤 스쿨하고 여기에 아카데미가 다 목적어야. 자, 어떤 아카데미냐? 여기에서 그녀와 또 다른 여성이, 그녀와 또 다른, 자, 젊은 여성은 워드 온리 피멜, 유일한 여자 학생이었대. 바로 그러한, 자, 디어필드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자, 쉬.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봐봐. 3번 보면, 자, 3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보자. 자, she eventually, 그녀는 마침내 되었어요. 이 형식 주격부와 assistant는 조교, teacher,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in 1856는 1856년. 자, 그녀는, 그러면 요 she에 걸려. 자, 요렇게 걸려 있고, 요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한 학교 문. 시카고에 누구와? 라이프로그 평생의 프렌드 친구 슈잔 미놀 레인과 더불어 시카고에 학교를 하나 개설했대. 자, 그러면 3번 봐보세요. 시카고에서 혼자가 아니죠. 친구와 함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the school. 그 학교는 was죠. 자, discontinued는 이런 식으로서 중단되어지다. 중단되어져. discontinued는 중단되어지다야. dis가 반대야. in 1864는 1864년 중단되어졌어요. when은 뭐 했을 때? 자, 베이커가 return to 캠브리지로 돌아갔어요. to help her mother는 그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캠브리지로 돌아갔던 1864년 학교 운행이 중단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봐봐. 학교 운영이 중단됐을 때 계속 식각구에 남아있었니?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죠? 요것도 답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세요. 쉬, 그녀는 비계한 시작했어요. 목적어야. 라이링은 목적어인데 여기까지 가고 있죠. 첫 번째. 자,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의 목적어야, 다시. 자, 북, 리뷰, 서평. 자, 뉴스페이퍼 앤드 매거진 아티클은 신문이나 잡지글. 봤더니 식물학이나 예술이나 그다음 여자들의 어떤 뭐야 여성들의 어떤 일에 관한 그런 신문이나 잡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다. She also wrote. 그녀는 역시 썼어요. A 시리즈는 1년의 아이들 글. 자, 이름하여 Picture from French and English History. 책 이름은 자, 프랑스와 영국 역사로부터였던 그림들 해서 자, 시리즈 아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5번 봐봐. 자, 아동년 연속 시리즈 출판물을 집필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토들러 출약, 아이들의 산책, 이런 이야기네. 이거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리 돼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스펜드 AING를 ING 하면서 A를 보내다. 토들러 출액은 유아 걷기 스프링 시즌이야. 디스 인터랙티브는 이 상호 아우트도어 프로그램은 자, 야외 프로그램은 이즈 디자인되어졌어요. 투 기브 토들러즈는 아이들에게 주도록. 자, 아이들 어떤 거? 에인티만스는 18개월에서 3열즈 에이지는 3년 된 아이들에게 뭘 주냐? 아포티너티 기회를 줘요. 보낼 수 있는 기회. 자, 약간의 시간을 즐기고 경험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자, 디자인되어져 있대. 어디에서 보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그제? 야외 프로그램이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봐봐. 실내 프로그램이다. 틀렸죠. 야외 프로그램인데. 그 다음 보세요. Your child, 여러분의 아이들은 will begin 시작이에요. 자, to 이하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어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는 to 이하를 시작해요. 자, 배우기 시작이에요. 뭐, 배우고. 그럼 요두 개가 연결돼 있네. 자, 세 개니? 자, learn, 배우기 시작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기기 시작이요. 세 개가 투에 걸려. 자, 그래서 뭘 배우니? 이름을. 지역, 동물, 식물의 이름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다음 노래. 자, 감각을 깨우는 노래. 자, 형용사절이야. 요건 요 수식하고, 감각을 깨우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겨. 자, 야외에 있는 거. enjoy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 야외에 있는 걸 즐기기 시작해요. 자, 각각의 계절은 will include 포함해요. 각각의 계절은 뭐? 목적어. 자, 짧은 발견의 산책.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기간. 각각의 기간은 짧은 발견의 산책을 포함하고. 자, 이 짧은 발견의 산책을 포함하고. 발견 산책이야. 그리고 is 기어도 기어가 맞춰져 있다. 뭐뭐 하도록. 그러니까 toward 하도록. 항해서 기어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맞춰서 설계됐다. 이런 얘기야. 맞도록 설계됐다. 뭐?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향해서 설계, 기어가 맞춰져 있대. 설계되어져 있다. 그러면 각각의 기관들은 짧은 발견의 산책을 포함한대. 그럼 2번 봐보세요. 짧은 발견하기 산책이 없니?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 자, please dress. 옷을 입으세요. According to the weather. 날씨 상황에 따라서. You may also. 여러분은 역시 운반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피크닉 런치는 점심. 피크닉 점심을 즐길 수 있는 점심이야. 자, 땅에서 즐길 수 있어. 자, at the conclusion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어떤 결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말미에 땅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점심을 운반하셔도 됩니다. 자, 그제? 자, 점심을 운반하셔도 됩니다. 자,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요구해요. 뭘 요구하니? 자, 5형식 타동사야. 자, 어른들이 합류하도록, 목적 뭐야?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아이와 더불어, 아이와 더불어 활동하도록, 자, 요구해요. One adult, 한 명의 어른은 free, 공짜예요. which, each, 각각의 유급, 아이와 더불어 한 명의 어른은 공짜다.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요구해요. minimum, 최소, five participants는 5명의 참여자, 그리고 maximum, 자, 최대 15명. 그러니까 이 그런 자 다섯 명은 돼야지 자 프로그램을 열고 15명을 넘기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봐봐. 15명 이상이어야 된다 개설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개설된다 했으니까 틀렸겠어요. 자, 그 다음 봐 보세요. 기간은 언제요? March 28, May 23. 자, 4월 28일에서 5월 23일. Age는 18 months, 18개월에서 3 years old는 3살까지. 자, 프로그램 피는 10달러야. 자, Save Green 멤버, 회원에게는 10달러. 그리고 12달러. 회원이 아니면 12달러. 어? 자, 그러면 4번 봐봐. 자, 세이브 그린 회원은 참가비가 2달러 할인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2달러 할인되고 있으니까. 자, 타임, 시간은 10:30에서 11, 자, 11:30 AM,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은 사전 등록이 요구되어져요. 자, 사전 등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면 5번, 행사 당일에 현장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확인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4번 보도록 하세요. Pan Cost Work for Food 2018년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그러면 Pan Cost의 Work for Food 이런 행사야 2018년. 자, 11th는 10일차. 제 Annual은 연마다 행사하는 Work for Food. 자, 이거 뭐냐? Helping those in need는 공공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자, 산책이다. Work for food는 helps 도와요. Those in need는 공공한 사람들을 by에 의해서. 주어, 타동사, 목적. 자, by, 이하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들을 돕는다. There are in need of는 푸드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돕는다. 두 번째, 딜리버링 푸드는 음식을 배달해 도우주 사람들에게 후와 인모빌은 거동이 불편하다. In our community는 우리 공동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인모빌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목적어 부사구가 되겠어요. 됐죠? 목적어 부사구가 된다. 뭐 여러분들 1번 봐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데이트, Saturday, November 3rd. 자, 2018. 자, 2018년 11월 3일, 토요일이야. 타임, 시간은 10시 AM에서 1PM, 오후 1시. 자, 다음, walk. 그 산책은 will go forward. 진행돼요. Rain or shine은 비가 내리든 태양이 뜨든. 그러니까 날씨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2번 봐봐. 비가 내리면 행사가 취소된다.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 자, location, 위치야. 위치는, 이, 자, 프레글러 팜 코스트 하이스쿨, 어? 셀 캠페렐라 스테디움이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캠페렐라 운동장이야. 팜 코스트 시 플로리다주.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팜 코스트 시. 플로리다주 팜 코스트 시. 자, 이 고등학교 코스트 하이스쿨 고등학교 셀 자, 캠페렐라 스테디움 운동장이 되겠어요. 크리에이트 유어 온 팀. 여러분 자신의 팀을 만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팀을 만드세요. 자, $10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10달러. 자, of the age of 12는 12살 나이 이상은 모두가 10달러다. 어? 12살 이상은. 그럼 여러분들 3번 봐봐. 12살 이하는 10달러다니까 벌써 틀렸죠. 그죠? 자, 12살 이하는 10달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5 per child. 아이들은 5달러. 자, up to age 12는 12살 나이까지는 5달러. 자, 4달러. For a group of 5는 5명 그룹을 지어오면 5달러다. 자, 트로피. 팀에게는 트로피를 준다. With the most workers는 뭔데? Most workers는 가장 많은 산책 구성원. 산책 구성원을 가진 팀에게는 트로피. 트로피를 준다. 그러면 4번 봐보세요. 구성원이 가장 많은 팀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컨세션 스탠드는 will be open, 문을 열어요. 자, 드링크, 음료수와 스낵을 가지고, 자, 음료수와, 자, 스낵을 가지고, 이 스탠드는 가판대 일이 되겠어요. 의미가. 여기는 문을 연다. 음료수와, 자, 스낵을 가지고. 그 다음, 게임. 자, 아이들을 위한 게임. 자,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있고, 그 다음, fun for fam, whole family는 전체 가족을 위한 재밌는 놀이가 있고, 자, 전체 가족을 위한 재미. 그리고, please bring a canned food는 통조림되어진 제품을 가지고 오세요. monetary donation은, 뭐야, 돈의 기부도 역시 좀 해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은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please contact us. 우리에게 이렇게 자 찾아보도록 하세요. 접촉해 보세요. 이런 말이야. 그럼 5번 봐봐. 긍정적 기부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구성원이 가장 많은 팀에게 트로피를 수여한다. 여기 보면 가장 많은 산책자를 가진 팀에게 트로피를 준다 해서 이것이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8, 2018년 MSU 사커 캠프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리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2018년 MSU 사커 캠프다. MSU 사커 선수와 코칭 스태프는 코치 직원들은 아컨닥팅 수행료 3형식 타동사 목적어. 자, 하룻밤 캠프를 해. 자, 퍼스 through 12th야. 자, 4일에서 자, 4학년에서부터 12학년이어야 되겠네. 퍼스 through 자, 12th는 4학년에서 12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하룻밤 캠프를 수행을 해요. 하룻밤 캠프를. 그 캠프는 will be held 개최돼요. June 18th through 21st. 자, 그래서 6월 18일에서부터 21일 날 개최되어져요. On the MSU 캠퍼스에서. 자,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자, ING나 PP가, 이 주어 앞에 있으면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때, 전에, 후에, 중에, 시간, 때문에, 원인, 이유, 라면, 조건, 불구하고, 양보. 하면서 이제 그리고 분마다 부대 상황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시간 원인 이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시간 원인 이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때 전에 후에 중에 때문에 라면 불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분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분사구문.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주어를 수식해도 해석이 잘 돼요. 바로 주어를 수식해도. 지금은 주어를 수식한 게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년 자, 14번째 해. 그러니까 14번 해에 접어들고 있는 이 캠프는 해서 바로 수식하니까 해석이 잘 되죠. 그러니까 분사적,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14번째에 접어드는 이 캠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캠프는 is one of the 중요 하나예요. 가장 커다란 행사 중에 하나예요. In the state of Montana, Montana에서. 그리고 is designed, designed 해줘서 이 is하고 이렇게 걸려요. And는. 자, to take는 each camp, 각각 캠퍼들의 기술과 지식, 게임의 기술과 지식을 to a higher level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디자인 되어졌어요. 디자인 되어졌대. 그래서, 자, 최고 중에 하나고 디자인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디자인 되어졌다. 그 다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보면, 자, entering grade는 참가할 수 있는 학년은 first through 12th는 4학년에서 12학년 소년, 소녀들. 소년, 소녀들이다. 자, 그러면, 소년, 소녀들이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registration limit은, 자, 이 등록비 한도는 뭔, 자, 등록 한계는 100 캠프는 100명까지만 받아. 100명까지. 비용은 얼마야? 375. 자, 달러죠. 375달러. 자, 그런데 390달러죠. 부터 June 18th는 6월 18일 후에는 390달러에 대해 그룹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레지스터 등록하세요. 8명 혹은 그 이상에. 그리고 10% 오프. 자, 할인을 get 얻으세요. 10% 할인을 얻으세요. 자, 10% 할인을 얻어라. 자, 10% 할인을 얻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보면 각각의 방은 comes 와요. With a, 자, twin size 침대로. 자, 뭘 가졌어요? 자, with는 가진이야. 베드시트 있고, 필로, 베개와 필로 케이스, 베갯잎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월이 있네. 모든 캠퍼는 will also receive 역시 받아요. 사커볼하고 캠프 티셔츠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에 일치하는 거 했는데, 일치하는 거 한번 4번 봐보세요. 모든 참가자들은 캠프 공과 캠프 티셔츠를 준다. 답이 5란 거, 4란 거 알 수 있죠. 비숙박은 야외에서 텐트 치고 자니, 이 말이 안 되고, 그제? 이 학생 참가할 수 있냐? 참가할 수 있다고 나왔죠. 소년, 소녀 다 이렇게 오잖아. 5명 이상이 등록하면 단체 활용이, 단체 활용 5명 이상이 등록하면 8명 이상이라 있죠. 위에 보면 여기 8명이라 있잖아. 그제? 자, 그래서 틀렸고. 4번만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세요.
자, 골키퍼 트레이닝은 will be provided. 자, 역시 제공되어져요. 세이프티는 안전성, 캠퍼의 안전성은 will be extremely 극단적으로 중요하고, 자, 적장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캠프의 롤콜, 자, 명단, 롤이 명단이야. 명단을 부르는 것이 출석 확인은 이제 테이크는 취해져요. 30 times a day는 하루에 3번. 모닝, 아침, 애프터눈, 오후. 그 다음에 at the 10 p.m.은 10시에 롤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뭔데? 배드체크요. 취침저 뭐야? 취침저모가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점호는 하루에 3번 뭐야? 실시된다니까 5번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4가 되겠어요. 자, 6. 잠, 벤, 뭐야, 이, 에릭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이리 돼 있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잠, 벤, 에릭은 was born, 태어났어. before 1390은 139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very little is known. 알려진 건 거의 없어요. about his early life는 그의 초기 인생에 대해서. before, 자, 1422는 1422년 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진 건 거의 없다. 자, 가히 알려진 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 했죠. 그럼 1번 봐보세요. 1422년 이전 3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거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잠벤 에릭은 was one of 중에 한 명이에요. Greatest European painters는 위대한 유럽의 화가 중에 한 명이네. 자, of his time, 그의 시대. 이 형식이야, 전체 문장은. 자, his band. 자, his band. 그는 보냈어요. 목적은 대부분의 그의 이력, 경력을. In 뭐야 부르걸즈에서 자 벨점 부르걸즈에서 뭐야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어요. 왜요? 그리고 여기서 he worked 그는 일을 했어요. for 필립 the good 동격이야. 두커브 자북어 두커브 버군디 그러니까 버군디 공이야 공작이야. 버군디 공작이고 다른 말로 필립 the good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 2번 봐보세요. 자, 벨점에서 두커브 버군디를 위해서 이랬다. 맞죠? 필립은 employed 고용했어요. him, 그를. 자, 그 다음, him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전면구 부사구가 되겠어요. secret는 비밀스러운 diplomatic 외교임무. 예술에서는 뿐만 아니라, his artistic skill은 그의 예술적 기능,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적 임무를 위해서 그를 고용했어요. 자, 포센츄리즈 수세기 동안, 자, 수세기 동안, 반 에릭은 워즈 리가디드 해져, 간주되어져, 발명가로서. 자, 오일 페이팅은 유화, 그림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기름으로 그리는 유화, 그러니까 유화의 발명가로, 자, 인정, 간주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3번 봐보세요. 수세기 동안 유화의 창안자로 인정받지 못했니? 인정받았지?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이 되겠죠. 그죠?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세요. 자, we know that. 우리는 테디아를 알아요. It was in fact. 사실 그 유화는 자, 사용되어졌어요. Before his time은 그의 시대 이전에도. 그러나 he, 그는 틀림없이 one of 중에 한 명이에요. 최초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To master the technique은 그 기법을 완성한, 자, 완전히 master한 최초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He is a craftsman. 그의 솜씨는 was superb, 뛰어났고, 그리고 he, 그는 created, 만들었어요. 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목적어야. 자, 효과가 목적어고, of 이하는 자, 지금 현재 전면구로 수식해. 그 다음 요것은 형용사 전로서 수식해. 이 효과를 수식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전면구. 불타는 듯한 색채. 그리고, 이 극단적으로 섬세한 세부 상황의 효과.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보기에 억수로 어메이징해. 오늘날에도 보면 멋져. 그런 효과를 창조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Because 저리야, he showed 타동사고 목적어고. 자, 그는 뭐야? 잠재력, 유아 그림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so brilliant, 아주아주 아주 화려하게 자, 부사로서 so로 쓰시게요 화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반 에릭은 자, 이 형식이야 간주되어져요 오형식이 수동된 거야 그럼 이건 주격보호가 되겠죠 오형식이 수동됐고 자, 그러면 반 에릭은 간주되어져요 to be one of 중에 한 명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in European art는 유럽의 예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간주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 3번만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 다음은 7번이 되겠어요. 7번 봅시다.
자, which did glov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됐어. 일치하지 않는 거야. 자, which did glove는 유충이야, 유충. 이것은 아 우두이링 라비는 라버가 원래 애벌레야, 라버. 그러니까 복수는 여기다 이를 붙인 거야. 그래서 라비, 애벌레들 이런 말이야. 자, 흔하게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코시드 모스, 코시드 나방이라고 알려져 있네. 이렇게 알려진 나무 먹는 유충입니다. 주어, 이형식자 동사, 주격보 유충입니다. They feed on. 자, on 하면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먹고 살아. on은 먹고 살다. 뭘 먹고 사니? The roots는 뿌리. River red gum. 유칼립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나무. 자, River red gum이 유칼립스 나무야. 그 나무의 뿌리와. 그리고 블랙 워터. 자, 블랙 워터는 뭔데? 아카시아 일종이야. 그런 나무. 그다음에 아카시아 덤플. 자, 덤플과 같은 거에 뿌리를 먹고 살아요. 어디에서? 2피트 그라운드는 2피트 지하에서. 2피트. 자, 2피트 들어간 한 60cm 들어간 지하에서 먹고 산다. 자, 그러면 1번 봐보세요. 나무 뿌리를 먹고 산다.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봐보세요. 자, 그리고 해부. 가지고, 그리고 have to be 덕합은 파져야 된대. 파져야 된대.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리고 파져야 되니까 만약에 이 녀석들을 죽이려면 땅에서 파내야 돼. 땅에서 파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을 박멸시키기가 쉽지 않겠네. 근데 이때 파내는 것은 주로 인간이 먹으려고 파내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나가. 자, 죽이려고 파내는 게 아니고. 데이야. 그들은 뭔데? 데이아 스테이플 푸드는 그들은 주식이야, 주식. 트레디셔널 애보리지널 다이어트는 전통적인 애보리진 원주민 식사의 주식이었고, 주격 뭐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곤충 음식이요. 사막의 가장 중요한 곤충 음식이었다. 전체는 주격보로서 A와 B로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번도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곤충식이다. They are rich in energy, protein, fat. 그들은 에너지와 단백질과 지방이 아주 풍요로워요. 애슬에서는 뿐만 아니라 좋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 비타민 C. 자, 그리고 essential mineral은 필수적인 강물. 서체지는 뭐가 있니? 마그네슘과 징크와 그 다음에 아이런과 그 다음에 캘슘과 같으니. 자, 그럼 필수적인 강물의 주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주 풍요롭다. 이래 되겠어요. 아주 풍요롭다. 아주 뭐라고? 풍요롭다. 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봐보세요. 3번도 맞다는 걸알수 있죠. 단백질, 지방, 미네랄, 각종 영양소가. 자, 풍부하다. 됐죠? Women and children은 여자와 아이들은 search for 찾아요. 그라브는 애벌레를 찾아요. Which 그리고 그 애벌레는. 자, search는 찾고, which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이 애벌레들은 were located which 되어 있어요. 자, 찾아줘. 이래야 되겠네. were located는 찾아줘. By finding, 찾음으로써. A pile of sawdust는 톱밥을 찾아야 돼. Around trees는 나무 주위에서 톱밥을 찾음으로써 이 벌레들이 찾아줄 수 있대. 톱밥 있는 데를 찾아가면 돼. 예, 아마 이 벌레가 먹고 나면 톱밥 비슷한 걸 밖으로 내는가 봐. 자, a long hooked wire. 아주 긴 갈고리 철사는 was used, 사용되어져요. To catch the grub는 이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 긴 갈고리 철사가 사용되어져요. The grubs, 이 애벌레는 were eaten, 먹어요. 날 것으로 먹어져요, 날 것. 첫 번째, 날 것으로 먹어진다. 날것 상태로 먹어진다. 낡은 상태로 먹어진다. 원래 5형식이 수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5형식으로 선생님이 굳이 한번 바꿔보면 원주민들을 데이라 잡자. 원주민들은 자, 에이트 먹어요. 자, 에이트 먹어요. 더 글라브죠. 그 애벌레를. 자, 그러면 뭔데? 그 애벌레를 자, 낡은 것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애벌레를 낡은 상태로 먹는다. 5형식이야. 애벌레를 뭐라고? 자, 요 주어고 오형식 타동사고 목적어 목적보. 애벌레를 낡은 상태로 먹는다. 이거 수동된 거야. 그러니까 오형식이 수동되면 이형식이다. 자, 보세요. 애벌레는 낡은 것으로 먹혀져요. 그런데 이 목적보가 그 수동이 되면 주격보가 돼요. 그래서 주격보가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주격보가 또 어디까지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주격보가. 이래죠. 날것으로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요? 구운 상태로 먹는데.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구운 상태로 먹기도 한대. 근데 구운 상태로 먹는 거에 대한 자 수식어구가 길게 걸려 있어요.
구운 상태로 먹는다. 그러면 자, 그 애벌레는 날 것으로 먹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하게 구운 상태로 먹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긴 수식어구 해석하겠어요. 자, 뜨거운 젯 속에서 구워져서 먹는데 뭐 하기 위해서? 피부를 바삭바삭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를 바삭바삭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다음은 분사구문이요. 뭐뭐 상태, 뭐뭐 한채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것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조예요. 프레시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조로서 의미상조고, 요거 터닝은 바뀌다 이런 말이야. 자,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 그러면 자, 그래서 살갗이 하얀색에서 황금빛으로 바뀐대. 자, 뭐와 같이 로스트 치킨 스킨은 구운 닭의 껍질과도 같이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살이 바뀐 채 이런 말이야. 자, 뭔데? 피부를 바삭바삭하도록 하기에 재의 구운 상태로 자, 이 유충 애벌레는 먹어진다. 그러니까 전체 해석은 날 것으로 먹든지. 두 번째는 뭔데? 자, 살이 자, 구운 닭의 껍질과도 같이 하얀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한 상태로 껍질을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재의 뜨거운 재의 구운 상태로 먹어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더 로우는 뭔데? 더 로우 그라브는 날 것으로 먹는 이 애벌레는 자, 맛이 나는데 이 형식이야. 너티. 과일 맛이 나요. 그러니까 너티는 견과류 맛이 난대. 날 것으로 먹으면 견과류 맛이 난대. 4번 봐봐. 날 것으로 먹으면 달간 프라이 맛이 난다니까 틀렸지. 견과류 맛이 난다 했는데. 그제?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이해됐지? 자,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그다음 봐보자. 견과류 맛이 나고. 자, 반면에 이 요리되어진 버전의 애벌레는 맛이 나요. 테이스트 라이크는 맛이 나요. 프라이드 에그는 후라이된 계란 맛이 나요. 페이스트 반죽이야. 주어. 메이드는 페이스트를 수식해. 자, 위치티 크라브는 애벌레로부터 만들어진 반죽은 이러한 반죽은 사용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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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기 위해서. 자, 운주는 상처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드는 달래기 위해서. 아픈 잇몸이야. 자, 티딩 칠드는 뭐냐? 티딩이라는 것은 이가 나는 혹은 이가 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티딩 칠드는 이가 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티딩 칠드는 이가 나고 있는 아이들의 아픈 잇몸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뭐야? 이 애벌레로부터 만들어진 반죽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다미는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돼. 위하여. 이해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면 주로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be used는 그러나 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때 비유즈들은 이용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 여기에 to are은 위하여 원막이 위하여 이용되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아홉 개도 한번 나왔는데 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때는 뭐뭐 하곤 했다 해가지고 과거의 규칙스가 되죠.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은 꼭 암기해 놓으세요. 혹시 어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해를 잘 하셨죠? 자, 8번. 다음 마을 텃밭 분양에 관한 다음 안내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빌리지 가든 플랫. 마을 텃밭 디스트리뷰션은 분배야. 자, 분배다. Join 하세요. The many, 많은 gardeners, 정원사, 그리고 plant growers, 재배자들에게 join 하세요. Join,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자, 형용사절로서 수식이에요. 형용사절로서. 자, 그래서 뭐냐? 자, 그래서 저 많은 정원사나 식물 재배자들에게 합류하세요. 어떤 사람들인데? 공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소유지. 프로퍼티가 소유지야. 그러 재배할 수 있는 공간. 뭘 재배해요? 뭘 재배해요? 채소나 꽃 정원을 재배할 수 있는 자 소유지상의 공간 그러니까 요것이 요걸 수식한다고 봐야 되겠네. 소유지상의 공간을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그런 뭔데 정원사나 재배자들에게 합류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데 합류를 하라는 걸까? 자, 봅시다. The Visible Lake 마을은 has 30 스페이스는 30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20 feet by 20 feet. 그러니까 자 가로 세로가 20 feet씩 된다 이런 이야기요.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자 Public Works Property는 Public Works 소유지에 어디에? 자1910 Halligas Road에 자 Halligas Road 지역에 퍼블릭 워크스 소유지 상에서 20피트 바이 20피트 30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은 채 텃밭을 위해서. 이런 말이야. 자, each space 각각의 공간은 will be roped off. 로프가 쳐져요. 자, 뭐 하기 위해서? 포유. 여러분들이 렌트, 자, 빌리기 위해서. 자, growing season은 재배 기간 중 빌려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로프로 딱딱 자기 구역이 설치가 차단되어서 설치된다는 것이죠. Water will be available. 물은 이용 가능해요. On-site, 현장에서 이용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봐봐. 분할 텃밭이 30개 있다. 맞죠? 그 다음 물은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gardeners, 정원사들은 should bring, 운반해야 돼요. 모든 도구를. 자, 그러면 이식, 가조고, 투야가 진조야. 그러면 뭔데? 그 정원을 돌보는 거니까 진조야. 정원을 돌보는 거,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 필요로 하다가 삼형식 타동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졌죠. All is 이거 대시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조, 진조. 정원을 돌보는 거,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를 운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봐봐. 참가자들은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냐? 참가자에게 아니지. 자기 스스로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4번 다음 보세요. We can't guarantee. 우리는 보장할 수는 없어요. 뭔데? 좋은 어떤 crop 곡물. 그러니까 좋은 곡물 생산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자, 타동사 목적어야. 그러나 자, 2017년 2017년은 보았어요. 타동사. Many sunflowers는 많은 해바라기, 토마토. 그다음에 variety는 다양한 베지터블 채소를 보았다. 이 말은 그렇게 재배를 했다 이런 말이야. 자, garden flower 2018, 2018년 텃밭은 will go quickly,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Due to는 때문에. 뭐, 엄청난, huge success는 엄청난 성공. 자, 2017, 2017년 엄청난 성공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야. 엄청난 성공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So, 그래서 make sure, 틀림없이 무엇을 하세요. make sure 또는 틀림없이 무엇을 하다. make sure that 주어동사, to all, 무엇을 확실히 하다. make sure that 주어동사, make sure to all, 확실히 무엇을 하다. 그래서 확실히 일찍 등록하세요. priority registration은 우선 등록은 will be given, 주어져요. to those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후야의 사람들. 자, had a garden plus 텃밭을 in 2017, 2017년 가졌던 사람들에게 우선 등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The fee 수수료는 is $25 for residents는 거주민에게는 $25. 그리고 $35 for non-resident는 이 지역 비거주자에게는 $35를 받아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면 4번도 나와 있죠. 그죠. 우선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여료가 틀렸죠. 하나는 25달러, 하나는 35달러. 그래서 답은 3번이란 걸알수 있고. 그 다음 봐봅시다. 자, 플롯. 자, 이 텃밭 위치야. 자, 그러면, 텃밭, 자, 2017년 재배자들은, 자, 자기들이 어떤 텃밭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그 등록일이 12월 9일이야. 자, 12, 9th. 자, 마감일이야. 그 다음에 2017년 재배자인데, 이 부지 위치를 바꾸고 싶어. 자, 부지 위치 이래야 되겠네. 부지 위치. 부지 위치. 부지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12월 12일에서 12월 16일 사이에 바꾸면 돼. 그 다음에 2018년 새로이 이제 정원을 재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자, 12월 19일에서부터 자, 분양이 끝날 때까지. 그제 솔드아웃은 다 매진될 때까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9번. Saint Matthew Talent Show 오디션에 관한 다음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Announcing 알리고 있어요. Saint Matthew의 Talent Show 오디션. 장기자랑, 재능자랑 오디션. 자, 장기자랑 오디션을 알리고 있다.
자, 탤런트 쇼 사인업, 재능 쇼, 재능 자랑 쇼 등록은 will take place, 거행된다. 이미 있을 예정이다 이 말이야. From May 7th는 5월 7일에서부터 through 11은 뭐냐 11일까지. 아유, 여러분들, 팬테스틱, 환상적인 가수나요? 댄서나요? 뮤직쇼 음악가나요? 액터 배우나요? 오와. 주위에 여러분들 또 다른 재능 있나요? 오와. Are you interested in? 여러분 관심 있나요? Being our MC. MC는 Master of Ceremony니까 사회자야. 어떤 의식의 대가. 그러니까 MC가 원래 뜻은 뭐야? 의식을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사람. 이런 뜻이네. MC. MC가 되는데 관심 있나요? Would you like to say? 당신 공유하고 싶나요? 당신의 열정. 우리 학교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싶나요? Join us. 우리에게 합류하세요. Join이 타동사고, us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please take note of, take note of은 주목하다 이런 얘기야. 주목하세요. 목적어. 자, 중요한 데이트, 날짜, 아래 데이트를. You must available. 여러분은 이용 가능해야 돼요. 이 날짜에. 뭐 하기 위해서? To be eligible은 적격이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적격이다. 참여하는데 적격이기 위해서는 이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 이거 주격으로서 이형식이니까. 이날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용 가능해야 된다. 뜻은 여기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자, 이날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 2, 3밥 없어요. 1, 2, 3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등록기간 5일간이다. 사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첫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없어요. 자, 다음 보면, sign up, 등록은 May 7, 뭐야, through 11, during lunch period은 점심기간. 자, outside student council room은 학생의 룸 밖에서. 자, initial, 첫 모임은, 첫 모임. mandatory는 필수적인데, 여기 나와 있죠? 필수적인데. 자, Thursday, 목요일이야. May 10, 자, 5월 10일, 3:50 PM, 오후 3시 15분, 오디토리엄은 강당에서. 오디션은, 자, Friday, 금요일 있어. May 18은 뭔데? 자, 5월 18일. 자, 3:50 PM, 만약 5:50 PM은 뭔데? 3시 15분 PM에서 5시 15분 PM이야. Time, 시간은 will be assigned, 할당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어질 것이다. Sign up week는 사인하는 주에, 자, 사인하는 주에. Result, 그리고 그 결과는 will be posted, 게재되어. Monday, 월요일날. 언제? 월요일날. May 21st는 뭐야? 5월 21일. 그제 오디션은 언제 있어요? 보니까 자 5월 18일 금요일 있고 결과는 5월 21일 월요일 날 게시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봐봐. 오디션 결과는 오디션 당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게시된다 했잖아. 실제로 열리는 건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틀린 건 4가 되겠죠? 자그 다음 봐보세요. 자 리허설은 애행 연습이야. 그것은 프라이데이, 준 1, 자 웬즈데이. 자, 그래서 뭔데? 금요일, 6월 1일 금요일, 그리고 웬즈데이. 자, 준 6는 6월 6일. 자, 3:50 PM, 5:50 PM이니까 3시 15분에서 5시 15분이야. 자, 탈리소는 장기자랑. 자, 프라이, 준 15. 장기자랑은 금요일, 6월 15일인데. 자, 1:50은 뭔데? 1시 15분. 퀘스천, 질문 있나요? 프레즈 컨택, 접촉하세요. 자, 닥터 티 위트, 이런 사이트로 접촉하세요. 자, we can't wait.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To create, 만드는 것. 또 다른 훌륭한 장기 쇼를 금년에 만드는 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번 쇼 개최하기를 몹시, 뭔데? 자,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리허설 보면 이날과 이날 이틀이란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가 되겠어요. 자, Paul said tree distribution. 자, Paul said는 뭔데? 자, said tree distribution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pre-shade trees for your yard 여러분들의 자, 공짜로 주는 이런 말이에요. 프리는 shade tree는 햇볕 차단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받아가서 이런 말이네. We are pleased. 우리는 기뻐요. To offer you. 당신에게 pre-shade tree를 주어서 이번 가을에 through our fall shade tree distribut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fall shade, 가을 그늘나무 자 분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 가을에 자 공짜인 햇빛 차단용 나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때 to는 원인의 to야. 뭐뭐 때문에.
Remember, 기억하세요. 대시 빠졌어요. You should plan. 그래서 기억하다의 목적어야. 다시 대절 속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야. 주어 타동사 목적어. 여러분은 그걸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원에 어디에 공공 소유지가 아니라 반드시 정원에 심으세요. 정원에 심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three easy step. 세 가지 간편한 단계. 자, get a shade tree는 그 햇볕 차동력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 자, step 1. 1단계. measure 측정하세요. 여러분의 소유지를 측정하세요. plant 심으세요. east and west side of the your home은 여러분의 집의 동쪽 혹은 서쪽 편에 심으세요. maximize shade cover는 뭔데? 그늘 커버를. 그늘 지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쪽이나 동쪽에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봐봐. 무료로 햇볕 차동력 나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맞고 2번. 나무를 심는 위치는 동편이나 서쪽을 권장한다. 나와 있죠? 자다. plant 심으세요. 자, at least 20 feet away는 20 feet 떨어지게. from. 파워라인은 전력선이야. 공중에 있는 전력선으로부터 20 feet 떨어지게 심으세요. 3번 봐보세요. 공중전선에서 20 feet 이상 떨어진 곳에 나무를 심을 걸 권장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스텝 2. 자, 서브미트 폼, 양식 제출하기. 어베러빌리티는 뭔데? 이용 가능한. 이제 리미티드 제한되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는 must be received 접수되어져야 돼요. 자, by September 7, 자, 2018은 2018년 9월 7일까지 접수되어져야 돼요. 9월 뭐야? 7일까지 접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Please complete. 완성하세요. 요구서를. 그리고 Submit. 그것을, 자, 뭐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 자, 신청서를 뭔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여러분들 4번 봐봐.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나와 있죠?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여러분은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그 폼을 from our, 우리 웹사이트 이런 장소로부터. 자, 그 다음, 스텝 3. 픽업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나무를. 자, in mid September, 9월 중순에, if your application, 여러분의 신청서가 is approved, 승인되어지면, 자, 부사구, 부사절, 이제 주제 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돼요. 무엇을 받니? confirmation letter는 확인 편지를 받아요. 확인 편지. 그러면, receive의 목적어고, specifying은 확인 편지를 수식하는 분사야. 자, 명시한다, 이 말이야. 자, which species는 어떤 종을 여러분이 받을 건가? 첫 번째, specifying의 목적어야. 의문사절로서, 의문사조동사 명사절이야. 그 다음, where to pick up your tree. 어디서 여러분의 나무를 픽업할 건가? 가져갈 건가? 어떤 종을 받고, 어디서 픽업할 건가? 자, October 12th는 뭔데? 10월 12일날. 그러면 이것은 의문사구야.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의문사 to할이니까. 이건 명사구. 그래서 specifying의 목적어는 의문사절, 명사절 하나하고, 자, 의문사구, 부정사의 명사적 명법, 명사구 하나하고 두 개가 걸려 있어. 바로 그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확인 편지를 여러분은 받게 될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봐봐. 신청서가 승인되면 9월에 나무를 받냐? 나무를 받는 거 아니고 뭘 받는다 했어요? 확인 편지를 받는다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죠? 5번이 틀렸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이 내용 일치도 대부분 학생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요것은 3등급 이상, 1, 2, 3등급이 이 문제를 틀리면 1, 2,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자, 대조하면서 약간의 시간만 투여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투여하면 맞힐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이 숙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